그리고 또 우리는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소유한 사람, 곧 죄를 용서받을 때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고 이제 양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이 없는데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전에는 하나님이라고밖에 못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 중반에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후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속자. 요즘 이제 중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외동딸의 외동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둘 다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가. 왜 그래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아, 누구 거예요? 아들 거죠? 요즘 저 때만 해도 형제간이 많고 여러분 때만 해도 형제간이 많아서 아버지 유산이 있어도 나눠 가지니까 별거 없었는데 이제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그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혼이라 월세도 내고 막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 재산이 시댁 재산이 10억이고 또 친정 재산이 20억이에요. 그러면 잘 열심히 부지런히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중에는 부자 돼야 안 돼요. 아니 이게 시댁 재산이 늘어가지고 20억이 되고 또 친정 재산은 20억에서 늘어가지고 50억이 됐어요. 그럼 몇십억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계산 빠르시네요. 70억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것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그들이 천국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 맞아요? 틀려요? 부자 맞잖아요. 부자 맞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산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은요. 보이는 자산이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볼 때에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찬양에 보면은 이 소아마비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시를 썼잖아요. 제목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근데 그 시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냐면 난 부자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형제자매들 요즘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화가 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있냐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넌 부자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나의 상속자다. 너같이 큰 구원을 받은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내가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너가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연민에 빠져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격동을 받습니다. 맞다.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앉은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했습니까?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예, 거기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부터 앉은병이 된 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동정심이 올라왔습니다. 도와주고 싶다. 이 나면서부터 앉은병이 된 자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으로 그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앉은병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동정심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앉은병이에서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기뻤을 겁니다.
도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것은 그 도움을 받고 일어서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동정을 해준 사람에게 또 다른 힘,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물질과 재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특효약이 있잖아요. 무슨 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을 잘 조제해가지고 이렇게 드시게 하면은 영생탕이 돼가지고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사입니다, 약사. 근데 그 약사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동정심이 없어졌습니까? 언제쯤에 그 동정심이 다시 생길까요? 그 동정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초상집에서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짐이 왜 3일도 못 갑니까?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동정할 수 있는 부자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이제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50세래요, 50세. 50세가 됐는데,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 이분을 좀 더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순간 감사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빨리 목사를 그만두는 게 하나님 앞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정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의미한 겁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슬픈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었다. 그러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물질을 좀 모아서 어려움에 놓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면 어떠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물질을 조금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냐면요,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혼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차를 사냐면요, 차를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맛있는 걸 먹냐면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장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차를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뭐 아무거나 대충 먹지요, 뭐 이런 사람은요, 좋은 것,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이것이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동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동정하는 마음은 없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욕하고 싸우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끼어들었다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육신에 없어질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참 안타깝죠. 집에 와서는 또 후회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빈도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 동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지금 있는 현실만 보면 동정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살게 될 환경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겪게 될 고통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마치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어린 학생이요, 학교를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 학교를 안 온 겁니다. 그 담임선생님이 집에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원인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네, 공부에 별로 적성이 없어요. 숙제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가기가 싫겠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다른 데서 놀다가 학교를 갔다 온 것처럼 하고 이제 집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오니 아버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두운 다락방에서 3일 동안 지내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저녁에 아버지가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11시가 됐어요. 그 어두운 다락방에 아들이 혼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여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12시가 됐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1시간이 되기 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자요. 아버지는 죄는 밉죠. 하지만 그 아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쉼 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정심,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성경입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4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죄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분은요, 이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아 그래,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이사야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인생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도장을 찍듯이 교훈 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영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길을 여시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불못,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에 갈 운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동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를 볼 때, 아, 내가 열심히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구원 얻을 만한 사람,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천지에 가득할지라도 찾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보는 거죠.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심이니라. 이 생명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20살 참 꽃다운 나이잖아요. 근데 그 20살 때는 꽃다운 나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언제 합니까? 안타깝게도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언제 알 수 있을까? 어쨌든 꽤 많은 나이가 돼서야 이제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죽은 자는 말하기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20살 꽃다운 나이의 청년에게 이제 죽음의 신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20년을 줄게. 그 40살이 됐습니다. 불혹의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죽음의 신이 찾아와서 이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흔의 이 중년의 이 사람이 아직도 나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20년을 더 줄게. 그래서 60살이 됐어요. 발견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60이 다 되어가는 그 사람에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 성어에 보면은 조문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참된 이치를 깨달으면요, 저녁에 죽어도 한이 될 것이 없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이 2021년 4월 11일이죠.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고 한들 뭐가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무슨 한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상대방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그만한 관심,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바꿔놓는다니까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공급해 줬죠. 그 결과로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그 고넬료의 집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수고로움이 없었다면 이 고넬료의 집에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고넬료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 말고도 고넬료에게 베드로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했을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 얘기해봐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했는데 한 사람한테만 계속하는 것은 꼭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보고 반응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또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의외로 쉽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253페이지 신약성경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런 표현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악시 됐고 로마 황제가 참신인데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냐?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표시였어요. 근데 우리 시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이 부요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절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MBC 방송국에서 방송을 송출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MBC 채널을 틀어놔도요. TV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방송국에서 송출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주파수를 잡고 있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송출하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있느냐?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걸 봐요. 그 시대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 외에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같이 움직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지막 운명의 시간대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54kg? 54kg 나갔어요. 지금 54kg 나가신 분 자매님들 계셔요? 아무도 안 계시죠. 거의 60kg 넘어가고 막 70kg까지 막 바늘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떤 분은 막 80kg 넘어가는 분도 있고 할 텐데 54kg면 고항의 형제님보다 더 몸무게가 안 나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무 쓰다가도요 갑자기 아파오면 제가 상황실에 전화를 해요. 위경련이 온 것 같다. 빨리 교대 근무자를 보내라. 그러면 이제 의무실에 가면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놔줘요.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가요 단단해집니다. 쇠 공처럼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요.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풀어져야 돼요.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성남에 국군 수소통합병원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또 3주 동안 입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유경련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위경련의 고통, 또 여러분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해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 그 시간에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두 사람의 영혼이었죠. 그 두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 주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만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맛있고 내 눈으로 보는 풍광이 멋있고 내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소파가 좋고 내가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138페이지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처음에는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 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이 강도가 변화를 받아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강도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갔을까요? 천국을 갔을 거예요. 천국을 갔습니다. 자, 예수님 뒤에 이 강도가 따라가요. 예수님하고 같은 시간대에 천국에 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한 강도입니다. 이제 탁 가는데 천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배하라. 하늘의 주인이 오셨도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벌거벗겨진 상태로 있었던 그 청년 예수가 하늘의 주인이셨던 겁니다. 그 하늘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이 강도가 천국에 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동정심에서 시작이 돼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동정을 할 때 놀라운 용기와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죄인이 천국 가게 된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최고의 기적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것같이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동정하셔서 그 동정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아시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사람이 대신 죄를 갚아줄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이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는데 그 남자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정할 때 놀라운 그 용기와 기적이 생깁니다. 창조주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욥기 25장에 보게 되면 벌레인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에 이 동보상과 그 주차장 왼쪽 밑에 보면요. 밑에 이렇게 제가 내려봤거든요. 맨을 열고 봤더니 엄청나게 큰 정화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더기 몇 마리 있을까요? 한 마리 있을까요? 두 마리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합니다. 아들한테. 아들아, 잘 살아라.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죽으러 간다. 에? 왜 죽어요? 내가 저 구더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럼 아들이 뭐라 할까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동정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도 내신 겁니다. 신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반쪽짜리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삶을 실천하는 사랑은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반쪽짜리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 기적의 무대에 주인공들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이니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옛 소련 러시아에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태어날 때에 왕자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벙어린 겁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그 왕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벙어렸던 이 왕자가요, 말을 합니다. 여보, 군인, 들어보소! 당신이 감히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그 마음에서요, 그 뜨거움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동정심이 강하게 올라오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심이 끌어오르는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심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용기를 냅니다. 싫어해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냐고 유하게 하면서 또다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데 또다시 이야기하는 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줄기처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생애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할 때 하나님도 동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채비를 하셔요. 어떤 아들이 아빠 나 제주도에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당장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또 비행기 티켓도 끊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아빠가 대답은 못하죠. 하지만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 정상적인 아빠라고 한다면은 여유가 조금 된다고 한다면은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들은 언제 시간이 돼? 여름방학이 좋겠지. 언제부터 여름방학이야? 며칠부터 며칠? 그래 알았어. 왜 아빠 여행 가려고? 아니 그냥 한번 일단 물어본 거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준비해야 안 해요. 예. 비행기는 뭘로 가고 몇 시 비행기로 가고 몇 시에 돌아오고 여행 코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내가 계획하면
주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왕자가 원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움직이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힘이 나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동정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 근데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대답도 안 해. 대답해놓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근데 없다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이렇게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씨앗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볍씨를 소독을 해가지고 이제 원액철이 다가오니까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빨리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지만 시기는 다르지만 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할 마음만 있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주님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자,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건강한 사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병든 사람, 영적으로 뭔가 갈급한 사람, 내세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야, 이게 기쁜 소식이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거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김밥천국에 제가 이제 김밥을 그저께 여기 공사 때문에 이제 그 저녁으로 먹으려고 이제 사러 가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아주머니 아들이 둘이래요. 근데 하나는 요즘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걸 얘기해 주는데 게임 이런 거는 관심 없대요. 나이가 있으니까. 뭐에 관심 있느냐?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한 방에 대박 나는 거. 그래야 대박 나가지고 남은 생에 편안히 사는 거. 파이어죠. 한번 확 불태워가지고 남은 삶을 편안하게 사는 거.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 하면 관심이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지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슬랍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콘크리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뜯어내면 뜯어낼 수가 있어요. 뜯어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묶어서 줄로 묶어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주님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올 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네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 할 마음 정말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기적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뭐를 냈습니까?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여기서 저 보셔요. 동정심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참 저 사람을 전도해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싶은데 이제 막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겨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이 장애물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을 딱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정할 때에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그룹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붕을 그 중풍병자를 혼자 메고 왔다. 중풍병자도 힘들어요. 메고 오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 옥상에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지붕 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혼자 이렇게 내리다가는요, 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가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힘이 되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상담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힘이 되고, 전체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또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다 다릅니다. 역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참 시원시원한 말씀입니다.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잠시 기쁘죠. 얼마 뒤에는 또 늙고 죽겠지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중풍병이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의 용서함 받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불편함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생기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라면 다 먹고 난 뒤에 라면 국물을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에? 뭐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왜? 이렇게 마셔버려요. 그럼 좀 사돈이 앞에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저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다 필요에 맞는 도구가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동부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단 수용차가 있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먼저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죄인으로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키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구원받고요. 뭐 오랜 시간은 아니고요. 잠깐 좀 신앙이 좀 식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내 가족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열 걸음 더 나아간다. 내가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들이 천국으로 점점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 것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추수한 날은 그 돈을 다 허랑방탕 써버리고 그 집은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가장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역할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것이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이냐 이게 지금 판가름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이 있습니다.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삼시세끼를 해서 먹이고 세탁도 해서 깨끗한 옷을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기 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 이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성경 강연회에 성경에 관련된 이런 말씀 말고 아무리 좋은 교양 프로그램을 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7절입니다. 잠언 29장 7절 942페이지 구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의인은 누구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을 말합니다. 이 구원받은 의인은 영혼이 가난한 자, 육신은 부자일지라도 영혼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정을 알아줬을 때 이 영적 기근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뭐 하려고요? 드리려고 뭐라고 되어 있죠? 중매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처녀청각이 좋아도 서로 이렇게 사귀는 어떤 연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좀 모든 만남이 서툴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중매쟁이가 있으면 참 좋죠. 예. 그리고 어디에 내 짝이 있는지 내게 맞는 사람이 있는지 당사자는 찾기 어려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중매쟁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중매쟁이의 역할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동정은요 생각해 보면 희생입니다. 희생. 엄청난 희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눔이죠. 나눔. 나눔이면 나눔. 그런데 이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입니다. 소경. 이 소경을 이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손이 되어줘야 되고 발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동정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희생의 결과로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분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의 그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또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또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사랑과 인내와 그 끈기를 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보지 못하는 소경을 돕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한계까지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올바르게 걸어갔을 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됐고 슬픔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야만이 진정한 너희의 마음에 쉼,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동정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투자한 것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기쁘잖아요. 어떤 형제 자매님이 구원받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과거의 삶과 그리고 현재의 삶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간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12조 당번이 돼가지고 밥을 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그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이게 콩나물을 묻히고 했는데 무슨 막 이게 막 억울해요? 안 그러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해야지. 다음 달에 전도집 빚는데 내가 또 참여석에서 봉사해야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생각과 이렇게 살고 싶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전도하고 싶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동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가끔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육신의 프로필이 나오죠? 영적인 프로필이 나오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참 없다. 참 보잘 것 없다.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보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봐요. 주변을 보면 주변 환경들이 막 보이잖아요. 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그 두려움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했고 제자들도
자신들은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뭔가 잘 안 됐을 때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자기를 한번 바라봤다면은 주님을 여덟 번 정도는 바라봐야 돼요. 주변을 안 볼 수는 없죠. 주변을 내가 한두 번 봤다면은 주님을 여덟 번 정도는 봐야 돼요. 제가 왜 여덟 번이라고 했을까요? 그 정도 바라보면요. 주변을 안 보게 돼요. 자기를 안 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고 주변을 보면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너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이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안 좋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 새롭게 출발하지 않는 것, 그것을 더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too.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죠?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답을 크게 안 하시면 2시까지 설교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배짱 있게 일어서 나가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자,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동정심이 내 마음속에 싹 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셔요, 안 움직이셔요? 움직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이 어디 놀러 가고 싶다고요? 제주도 놀러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준비해야 하네요? 준비한다니까. 올해 못 가면 내년에, 내년에 못 가면 내후년이라도 가려고 아버지는 준비한다니까요. 내가 움직인 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문둥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명의 사람의 큰 믿음, 그리고 그 동정심이 있었지만은 장애물이 있었고 그 장애물을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그 동정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봐요. 이거를 누가 막겠냐고요. 천사들이 놀랬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창조주가, 초물주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이 일은 기적이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볼 수 있다니까요? 주변을 볼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자기를 보고 주변을 보는 일이 있었다면은 위를 보는 일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46절 141페이지 신약성경.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뭐라고 되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위로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동정하는 마음이 이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보면은 주를 보라 상하고 멍든 저 모습 가시멸류관 쓰고 멸시와 거절당하셨다. 주를 보라. 상하고 멍든 저 모습.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움직이면은 너가 생각하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위치만 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도 얻었고 또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한 상급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동정하는 자 그리고 동정심이 풍성한 자 그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5월 10일부터 낮 시간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또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다 보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고넬료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써주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써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동정심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고 메마른 땅같이 되어 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동정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해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고요.